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에 플레이한 익스플로딩 키튼, 시타델, 케일러스 1303에 대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레이한 게임은 시타델입니다. 각자 캐릭터 카드를 하나씩 골라서 해당하는 능력을 사용하고 금화로 건물을 건설하는 게임입니다. 어떤 한 플레이어가 7개 건물을 건설하는 순간 그 라운드까지 하고 게임이 끝나게 되고 그때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평범한 건물 짓기 게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게임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캐릭터는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캐릭터를 골라서 플레이했습니다. 시타델 확장이 생기면서 각 번호 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이 여러 개 등장해서 플레이어들이 상의한 후에 원하는 캐릭터를 골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거의 기본 캐릭터를 플레이했고 이 캐릭터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하는 방법이 이 왕관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부터 캐릭터 카드를 고를 수 있는데 처음에 한 장을 랜덤으로 빼고 모든 캐릭터 카드를 들고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고릅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카드 덱을 넘겨주면서 캐릭터를 한 장씩 고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앞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고를 확률이 높겠죠. 모든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골랐다면은 이 번호 순서에 의해서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차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권모술수가 난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캐릭터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암살자부터 오픈이 되고 암살자의 능력은 여기 2번부터 8번 중에 원하는 캐릭터 이름이나 번호를 부르고 그 캐릭터 죽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캐릭터를 고른 플레이어는 이번 라운드에 등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게 된다는 뜻이죠. 이 암살자에 죽지 않기 위해서 누가 어떤 카드를 골랐다, 얘를 죽여라, 쟤를 죽여라 할 수 있고 2번 도둑이 등장하게 되면은 3번부터 8번 캐릭터 중에서 한 명을 지목해 금화를 전부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을 또 피해야 되죠. 얘 돈을 뺏어라, 쟤 돈을 뺏어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술사 등장하죠. 자, 마술사가 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 카드 통째로 다른 플레이어와 바꾸거나 원하는 카드만큼 덱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능력만 들었을 때는 평범한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시타델은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건물 카드를 금화를 지불하고 자신의 앞에 내려놓으면서 건물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마술사를 선택한다면 자신의 손에 건물 카드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어떤 플레이어가 4장을 들고 있으면은 그 4장을 가지고 오고 그 상대편에게 아무 카드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카드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술사는 카드가 없을 때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왕을 선택하면 왕관을 가지고 오면서 다음 라운드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선택한 플레이어는 다음 라운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죠. 그 다음 8번 장군이 어떤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건설한 건물을 돈을 주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장군도 피해야 되죠. 그런데 주교를 선택한 플레이어는 주교의 건물은 부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 부서지는 거에 해방될 수 있죠. 이렇게 매 라운드 자신이 캐릭터 카드를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암살자에 의해서 연속으로 두 번 이상 죽는다면 할 의욕도 상실되는 게임이죠.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어떤 플레이어가 6개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금화를 차곡차곡 모아놓았다면 도둑이 그 플레이어가 가져갔을 것 같은 캐릭터 카드의 이름을 또 지목을 하게 됩니다. 암살자나 도둑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있더라도 인기가 없는 캐릭터를 가지고 오기도 해야 됩니다. 건물을 건설할 때 드는 금화만큼 점수를 획득하고 건물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종류별로 하나씩 모았다면 추가로 3점. 가장 먼저 도시를 완성했다는 것은 7장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4점. 그리고 특수카드는 게임 시작할 때 일정량의 카드의 개수를 넣어서 플레이하는데 특수 건물에 따라서 또 추가 점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 때 건물 카드는 하나씩 밖에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언제 누가 어떻게 게임을 끝낼지 모르기 때문에 1등으로 나가는 플레이어가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약한 척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암살자에 연속으로 죽어서 좀 짜증나는 분들은 또 죽을까봐 걱정되죠. 그 암살자에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왕을 고르세요. 왕이 들어왔으면은 왕이 죽더라도 왕관은 나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왕관을 받고 다음 라운드에 암살자를 그냥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죽지 않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겠죠. 제가 1등을 달리다가 견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제 옆에 있던 플레이어, 이 플레이어가 게임을 끝내고 1등을 차지했죠. 이게 먼저 끝내는 것도 추가로 4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플레이한 게임은 익스플로딩 키튼입니다. 고양이 그림이 다양하게 나오는 카드로 하는 게임이고 게임의 규칙은 정말 간단하지만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생기는 게임입니다. 보드게임 하나로는 5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지만 보드게임 2개를 갖고 있으면 9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보드게임 2개의 카드를 모두 섞어 6명이서 플레이하였습니다. 카드를 전부 섞어 플레이어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해체 카드를 하나씩 줍니다. 이 해체 카드가 강력하기 때문에 해체 카드는 초반에 빼놓았다가 한 장씩 주고 남은 해체 카드는 덱에 섞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 덱에는 폭탄 카드가 있는데 폭탄 카드를 뽑으면 탈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폭탄 카드를 피해야 되는 게임이죠. 폭탄 카드는 인원수의 마이너스 1만큼 이 덱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덱에서 카드 한 장을 뽑아 손에 쥐고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만큼 카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카드 한 장을 뽑았는데 폭발 카드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게임에서 탈락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체 카드를 사용해서 폭발 카드를 한번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폭발 카드가 다시 덱에 들어가 섞이게 되죠. 해체 카드는 덱에서 또 뽑을 수 있는데 이 해체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익스플로어 키튼의 재밌는 점이 다양한 카드의 능력에 있습니다. 해체 카드뿐만 아니라 섞기 카드가 나오면 덱을 한번 섞을 수 있고 예지로 이 카드 덱 위에 몇 장을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아뇨 카드를 사용하면서 어떤 플레이어가 능력을 썼을 때 그거를 무효화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박냥이 무지개 토하는 냥이 같은 경우는 이런 카드들을 세트로 두 장씩 모아서 능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플레이어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해체 카드를 뽑으면은 엄청 이득이죠. 자기 차례를 건너뛰는 카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폭발 카드를 뽑지 않아야 되는 게임입니다. 정말 간단한 게임인데 왜 이렇게 긴장감이 넘치는지 운적인 요소가 들어있지만 카드를 사용하면서 최대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운이 없다면 덱에서 처음 뽑았는데 바로 폭발 카드가 나와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 탈락해서 마지막에 한 사람만 남으면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이 게임은 간단한 브릿지 게임으로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레이한 게임은 케일러스 1303입니다. 유명한 고전 명작이죠. 케일러스 성을 건축하기 위해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명성을 쌓고 이 뒤에 1303이라고 붙여진 것은 1303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운데 보드판이 주어지고 모든 플레이어들은 각 지역에 일꾼을 놓을 수 있는 일꾼 놓기 게임입니다. 일꾼을 놓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액션을 플레이하면 되는데 보통 일꾼 놓기 게임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상대방이 먼저 차지하는 정도의 인터랙션이 주어지지만 이 케일러스 1303이라는 게임은 일꾼 놓기에 추가로 협잡, 배신, 쉽게 일꾼 놓기에 액션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도 있고 서로의 능력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정치라고 해야 되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각 지역에 하고 싶은 액션에 일꾼을 놓는데 여기 성 입구부터 차례차례 일꾼을 놓은 거대로 액션을 실행합니다. 여기에 감독관인가? 이 말 타고 있는 애까지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말 타는 애가 이 앞으로 가야지 여기는 노란색 플레이어도 액션을 할 수 있고 이 감독관을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플레이어들이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죠. 또 능력이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 앞에 보면은 타일을 가지고 와서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액션을 통해서 다른 플레이어의 능력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죠. 타임 플레이로 진행을 하였고 게임 중간중간에 점수를 획득하지만 몇 점을 획득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죠. 액션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밑에 있는
기본 타일이 깔리게 되고 여기에 들어왔을 때 아까 말한 감독관을 앞뒤로 두 칸까지 이동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모든 플레이어들이 턴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내가 먼저 플레이를 해야 원하는 자리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도 중요하고 순서뿐만 아니라 내 이 일꾼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감독관을 뒤로 또는 앞으로 세 칸까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세 칸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일꾼을 세 개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사용한 일꾼들은 모두 다 이 캠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캠프에서 라운드 끝날 때 일정 수의 일꾼이 내 손에 들어오는데 일꾼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곳에 들어가 일꾼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 타일만 깔렸는데 앞으로 나무를 이용해서 건설할 수 있는 타일들이 깔리게 되고 이곳에 들어오면 갈색으로 되어 있는 타일을 깔 수 있죠. 그리고 나무 타일 말고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돌 타일도 깔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초 타일보다는 나무 타일이 더 액션이 좋고 나무 타일보다는 돌 타일이 더 액션이 좋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 앞쪽에 있는 액션을 하려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내 집을 놓으면서 뒤집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내 것으로 만들면 일꾼은 올라오지 못하고 매 라운드 혜택이 있습니다. 아까 라운드가 끝날 때 캠프에서 일정 수의 일꾼을 가지고 오는데 집이 있으면 그걸 하나 더 추가시켜줍니다. 내 집이 되어 있는 곳을 게임 후반부에 기념비 타일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들 중에서는 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이 귀중하고 금으로 이렇게 점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플레이어가 이번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차례를 마치고 다음 라운드 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집을 이동시키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그때부터는 일꾼을 추가로 하나 더 지불을 해야 액션 칸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으로 패스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꾼 소모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 능력은 그렇게 누군가 패스했을 때 일꾼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아도 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좋은 것 같죠? 이렇게 캐릭터의 능력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훔쳐와야 됩니다. 그리고 케일러스에서 플레이하다 보면은 지역에 일꾼 놓기 뿐만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액션을 잘 해야 됩니다. 음식 토큰 하나와 암호 자원 두 개를 지불하고 5점을 획득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주머니를 완성한 사람만 여기 있는 타일 액션을 하거나 캐릭터 특수 타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자원들을 많이 모아서 한 번에 많은 점수와 혜택까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주로 일꾼을 많이 가지고 오는 액션을 하였고 그렇게 가지고 온 일꾼을 통해서 이곳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했습니다. 일꾼이 많으면 액션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좋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금을 자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 끝났을 때 또 금 하나당 2점이 됩니다. 서로 방해하는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즐겁게 게임하고자 한다면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을 대인배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모임에서 플레이한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